둘, 셋, 야! 아! 어, 뭐야! 엄마가 더 어려졌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많이 놀랬어요? 엄마? 짜장, 짜장, 짜장! 울음도? 이럴 수가. 엄마가 아기가 되었어! 리아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아빠, 쉿! 조용히 들어오세요. 아기가 자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아기라니? 엄마요. 엄마? 아니, 이 얼굴은 여보!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내 아내가 아기가 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거 부작용 때문에 계속 점점 더 어려지는 건가? 리아야? 설마 엄마가 계속 이대로 어려지면 결국 올챙이 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어디까지 어려진 거야?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젠 어쩌죠? 뭘 어쩌겠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기계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나 쥐라이몽한테 말하고 올게. 기다려. 예. 아이씨. 야 쥐라이몽. 응? 야. 아니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아내가 조금 어려진 게 아니고 아기까지 됐다고. 아이 지금 다 만들어가니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이 언제 만들어지는데? 아이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정장. 정장. 리아야, 쥐라이몽이 조금만 더 기다리래. 휴. 아휴. 아휴. 아휴 피곤해. 아휴 퇴근하고 와서 힘드네. 리아야 일단 시간이 많이 늦었다. 내일 학교 가려면 너부터 자렴. 네? 아빠 괜찮으시겠어요? 아휴. 네가 어렸을 때 썼던 아기용품이 창고에 다 있어. 응? 그걸로 일단 꺼내놓고 아기를 좀 돌봐야지. 아, 그리고 내일 출근인데 내일 회사를 하루 빼든지 해야지 뭐. 어쩌겠어. 아휴, 아빠 고생하세요. 저부터 자러 갈게요. 어, 그래. 까꿍. 딸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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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언제까지 계속 놀아줘야 되는 거야? 벌써 새벽 2시인데.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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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우 잘 잤다. 아빠 저 일어났어요. 아들 다 잤네. 아빠. 아기를 재우느라 한숨도 못 잤어. 우리 여보가 잠을 자질 않네. 그래도 방금 잠들었으니까 이제 꽤 오랫동안 잘 거야, 리아야. 오빠. 세근. 리아야, 아빠 이제 또 출근해야 돼. 오늘 출근 안 하신다며요? 나도 연차 내려고 했는데 오늘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말이야. 아빠, 그럼 엄마는 누가 돌봐요?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잘 말했어. 너 오늘 학교 안 간다고. 리아야, 아기를 부탁해. 아빠. 아빠 돈 벌러 다녀온다. 그리고 아이가 울면 기저귀 꼭 갈아줘. 아빠. 리아야. 아빠 간다. 아니 돌보기가 얼마나 힘들길래 아빠가 저 지경이 되었을까?
엄마가 자고 있겠지?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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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왜 우리 엄마는 비글이 분명해? 오? 왜 우는 거야? 아빠가 기저귀 갈아주랬지? 맞다. 엄마 기저귀 갈아줄게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으차. 이야. 우리 엄마 몸이 광산이네. 황금통이 이만큼 넣어버렸네. 오. 울음을 그쳤다. 해결. 뭐야? 왜 또 우는 거야? 우르르르. 으흐, 오르르. 안 된다. 조금 더 재밌게 해줘야겠어. 일이 없다. 이뻐. 그래, 배가 고파서 우는 건 거야. 배가 고파서 우는 거라고. 배달의 민족에서 돼지고기를 시켜서. 여보세요, 배달의 민족이죠? 고기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그 맛있고 튼실한 놈으로요. 자, 여기 맛있는 돼지고기야, 엄마. 이게 아닌가? 엄마 이거 좋아했는데? 아, 맞다. 아기는 분유를 먹었지. 여기 아빠가 타놓은 분유야. 어우, 맛있게도 먹네. 아, 이제 뭐하고 놀까? 이 장난감 놀이 할까?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애구만. 뭐야, 장난감을 싫어한다고? 엄마가 뭘 좋아했더라? 맞다. 나 돈. 나오네. 야, 아빠가 힐링. 진짜 아빠가 너는 아, 진짜 너무 지친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놀아줄 것 같아. 와, 진짜 아무리 엄마지만 이 땡깡은 진짜 직원 싼 말이 없네. 진짜 어우, 주먹이 운다. 아, 엄마가 혼자 잘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맞다. 왜 이걸 몰랐지? 자, 바로 BTS. 얘들아, 사실을 알아버린 거야? 그게 우리 엄마. 그래, 애 엄마겠지. 맞아.
에이, 역시 그랬던 거였어. 에이, 잠깐 들어간다. 안 돼. 지금은 들어오면. 어. 역시 여기 아기가 있어. 역시 둘이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살고 있구나. 그래, 그래도 그렇지. 9살에 아빠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태태가 아기는 어떻게 낳는 거야? 그것도 모르냐? 우리 엄마가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랬어. 아, 그렇구나. 아. 그럴만해. 뭐라는 거야? 나는 아빠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사실은 이 아이는 우리 엄마야. 에? 엄마? 그래. 엄마가 이상한 기계에 들어가서 점점 나이가 어려진 거야. 그러니까 전에 학교에 다녔던 미호라는 애도 우리 엄마라고. 뭐? 에이, 그럼 내가 아줌마한테 반해서 사랑 고백을 한 거야? 창피해. 난 집에 갈래. 뭐야, 그랬던 거였어? 아이, 난 오해였네. 아줌마가 미호라니. 알겠어, 난 집에 갈게. 아휴, 진짜 이상한 오해나 하고 말이야. 아휴. 리아야, 리아야, 아빠 왔다. 아빠, 리아야. 왔다. 리아야. 아빠. 리아야, 많이 힘들었지? 아빠. 아저씨! 아저씨! 지금 만들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약! 자, 자, 이봐야. 이거를 빨리 먹어보렴. 여보? 뭐야? 내가 왜 쥐저기만 입고 있는 거야? 나 항상 싫어. 여보!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여보, 보고 싶었어.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도 내가 아기였을 때 정말 힘들었을 리아야, 말을 해. 끝까지 말을 해. 내가 효도할. 어? 여보, 효도? 여보, 어. 나도 여보의 고통을 알았어. 애 키우기 정말 힘들었지. 아이, 아유, 뭐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 부끄럽게. 아유, 나 어디 보러 갈 거예요. 엄마 어렸을. 아유, 안녕 얘들아. 안녕. 어머님은 만수무강하셔? 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 아 그렇구나. 잘 됐다. 그런데 리아야, 오늘 니네 집에 놀러가도 돼? 아유, 왜? 아니 그냥 오랜만에 놀러 가고 싶어서 그렇지. 아이, 그러던가. 어째,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아이, 그래, 학교 잘 다녀왔어? 뭐야, 태태기 친구도 왔네. 안녕, 편하게 놀다 가렴. 안녕하세요, 리아 어머님. 설마 했는데 내 심장이 왜 이러지? 왜 심장이 뜨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분은 리아 어머님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